하우스 오브 에이미 피팅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우스 오브 에이미 진짜 많은 예비 신부들의 로망인 샵인데요. 여기 와가지고 오늘 드레스를 고르려고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포토, 이제 친한 포토님이 이번에 하우스 오브 에이미의 FW 촬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선물로, 결혼 선물로 하우스 오브 에이미 드레스를 이제 입고 이제 웨딩 촬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레스를 피팅을 하고 이제 웨딩 촬영을 한 번 더 합니다. 상담을 적긴 하네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그쵸? 진짜 예쁘다. 요번에 나와서 우리 룩북에도 없는 드레스. 아, 룩북에도 없는 거예요? 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살짝 얼굴 조금, 어, 그쵸. 조금만 더 보여줄게. 나는 이게 더 내 취향인데? 어, 그래요? 어, 정말요? 어, 이게 훨씬 저는 유럽풍에 더 어울려서. 맞아. 어, 네. 조금 웜톤이 돌아가지고. 맞아. 네. 맞아. 예뻐. 됐다. 그리고 저는 홀터타나 스으로 하거든요. 좀 다르게. 어, 그래서 홀터 느낌으로 가면 좀 멋스러울 것 같아요. 어때요? 예쁜 핏이죠? 오, 진짜 딱 봐. 오. 이거잖아요. 약간 아랑픽인데, 이거? 그럼. 어. 지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로 가야지. 감사합니다. 이게 더 이쁘네요. 파크 913이라는 곳인데 여기 와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요즘 이거 영양 접수 만든다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씩 먹었어. 이거 셀파스 에센셜 포우먼 요즘 맨날 챙겨 먹고 있거든요. 짠! 드디어 오늘은 웨딩 촬영하는 날. 와, 이게 진짜 몇 번째 웨딩 촬영인지. 오늘 또 웨딩 촬영을 합니다. 일단 처음은 패드 먼저 써줄게요. 4월에는 제주도에서 간단하게 스냅 촬영을 했고 7월 달이었나? 6월 달이었나?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닝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친한 지인들, 친구들과 간단하게 또 찍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촬영이라서 셀프 헤어 메이크업으로 하려고요. 샵에 가서도 받아봤는데 그냥 제 얼굴은 제가 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의 그동안 메이크업 스킬을 뭔가 탈탈탈 털어가지고 찐으로 해보려고요. 일단 처음 패드 먼저 써줬고요. 토너는 넘버즈인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 써줄게요. 제가 아드망 패드 쓰고 나오면 여기도 아직 촉촉하고 패드 면이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자, 앰플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줬고요. 수분 크림은 무난한 거 써줄게요. 넘버진의 수분 밸런싱 진정 크림입니다. 베이스 짱짱하게 해줘야지. 저는 오늘 베이스가 엄청 중요하니까 아워글라스의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도 써줄게요. 오늘 셀프 메이크업에 쓰일 거는 요거입니다. 달바. 제가 달바 쿠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써줄 거고요. 예전에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았는데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 써주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너무 매트한 거는 잘 안 맞아서 집에서 오늘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냥 촉촉한 쿠션 같은 거 써주고 위에다가 컨실러로 그냥 좀 꼼꼼하게 마무리해줄게요. 컨실러는 브러쉬로 고정시켜줘야지 깔끔하게 딱 올라가고
요 위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얹어주는 게 그냥 퍼프. 퍼프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톡톡톡톡 경계선만 없애주세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광으로 보이는데 사진에서는 이게 진짜 다 개기름으로 보여가지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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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오늘 데이지크의 원 블렌딩 짜잔 이런 코랄톤 일단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다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들이라서 처음에는 뭐 가전을 해줄까 선물을 해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 그런 거 진짜 다 필요 없다고 진짜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웨딩 촬영을 선물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건 또 사진은 남잖아요. 사진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사진은 괜찮은데요? 라고 해서 사진은 선물로 받기로 했고요. 제가 또 웨딩 촬영하면서 위위 아뜰리에서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했는데 또 제가 셀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은 저랑 남자친구랑 셀프로 헤어 메이크업해서 다 우리끼리 하는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 약간 우당탕탕 느낌으로 웨딩 촬영을 해보려고요. 조금 웜한 느낌으로 위위에서도 메이크업할 때 유심히 보니까 눈을 사이즈를 엄청 키워주시더라고요. 평소 하는 메이크업과 다르게 굉장히 진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눈 한 3배 커지겠어. 일단 앞트인 겸 위트인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주냐면 눈을 뜬 상태에서 이 몽고주름 쪽을 먼저 파줍니다. 눈 앞머리 쪽도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음영을 그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메이크업 했을 때는 뭐야 진짜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요 언더 아래 채우는 게 사진이 그렇게 이쁘게 나와서 오늘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결혼 두 달 남기고 웨딩 사진 또 찍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겨. 눈 언더 쪽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야지 눈이 아래까지 더 뭔가 커 보이는 뭔가 서클렌즈 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크기가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언더를 꼭꼭 채워주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 좀 섞어가지고 애교살 음영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요거 어퓨의 브릭 브라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셀프 메이크업 하니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아보니까 이게 그냥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사용을 해주는 그냥 컬러들을 제 얼굴에 입히더라고요. 혹시라도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웨딩 촬영할 때 립이나 블러셔 정도는 자기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가져가서 그걸로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메이크업 샵에서 그 레어카인드의 레드기가 살짝 섞인 그런 립을 발라줬는데 제가 레드가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퍼스널 컬러 자체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쓸 수 있는 컬러가 한정적인데 그 레드를 올려버리니까 메이크업이 조금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차에서 제가 잘 쓰는 코랄톤의 틴트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완성도나 제가 덜 어색했거든요. 혹시라도 웨딩 촬영을 가시는 분들은 저는 수정을 했지만 수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샵에 갈 때 챙겨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림쌤 속눈썹이거든요. 095i 써줄게요. 진짜 세심한 거? 오호. 이렇게 속눈썹 한쪽 다 붙여줬고 보이시죠? 나 뭔진 모르겠지만 점점 뭔가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뛰드 제가 항상 잘 쓰는 거 탁터포 마스카라 픽서. 이거 원래 이거는 화이버가 들어가 있어서 연장시켜주는? 뭔가 길어지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약간 접착제처럼 써주고 있어서 마스카라는 요즘에 진짜 잘 쓰는데요. 페리페라 심플레인. 이거 지난달에 페리페라 심플레인 신상 나오면서 같이 받아봐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고 잘 처지지도 않고 마스카라 컬링도 예쁘게 올라가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글리터는 요거 써줄 거예요. 베이크메이크의 샴페인 베이지인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뭔가 촤르르르하게 도는 광이 엄청 제 스타일인데 이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오늘 리치 엄청 짙네. 뭔가 화이트가 아니라 샴페인에 약간 골드?
근데 골드도 약간 로즈 골드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 이건 진짜 제가 엄청 잘 쓰는 건데 3CE 로즈 베이지 이거 힙펜 보이시죠? 빵꾸난 거. 이게 눈에 올리면 엄청 예뻐가지고 저는 섀도우처럼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글리터는 이거거든요. 얼리시아의 러브 드리머라는 글리터예요. 아, 이제 뭔가 이제 메이크업이 좀 완성되니까 이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휴,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예비 신부분들, 그리고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인물 중심이 대세잖아요? 딱몇년 전까지만 해도 웨딩 스튜디오 느낌에서 찍는 듯한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딱 인물 중심에서 웨딩인 듯 웨딩 아닌 듯, 화보인 듯 뭔가 그냥 개인 프로필인 듯, 하지만 웨딩드레스는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완전 유행이고 대세잖아요. 그래서 몇년 동안 지나고 봐도 질리지 않을 듯한 느낌으로 그런 웨딩 스튜디오를 찾고 있지만 그런 게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포즈. 포즈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그나마 촬영을 많이 해보니까 상체 위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거는 잘 하거든요? 고개를 꺾는다던가? 뭐 이런 포즈들? 이런 거는 잘할수 있는데 이게 전신이 다 나오고 웨딩 드레시를 입은 상태에서 포즈를 취하려고 하니까 오,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웨딩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게 진짜 막 낯설기도 했는데. 오늘 블러셔도 똑같은 거 써줘야지. 해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것 같은 게 포즈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 예쁜 포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더라도 아무리 작가님이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약간 본인의 각도를 찾아서 움직여줘야지 베스트 한 컷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귀 쓸어 넘기세요. 그럼 귀 쓸어 딱 넘기고 이 상태로 작가님이 찍는 내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30장, 50장이 그냥 똑같은 사진으로 도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컷수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웨딩 촬영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팁은 귀로 이렇게 쓸어 넘기더라도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쓸어 넘기더라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귀를 쓸어 넘겨도 한번 쓸어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작가님이 뭔가 귀 쓸어 넘기세요 했을 때도 쓸어 넘겼다가 자연스럽게 살짝 끊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뭐나 예쁜 컷이 있다면 그냥 귀 이렇게 넘기는 거.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신랑님 바라보세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랑님 바라봤다가 웃었다가 하하 했다가 히히 했다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하게 히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더라도 미소 지었다가 활짝 웃었다가 하고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하고 손을 가렸다가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셀프 변형을 해보면 더 다양한 사진이 나온다는 거. 많이 움직이고 꼭 많이 각도를 변형하세요. 어색하잖아요? 그럼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드레스를 고르고 아침 일찍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투자한 비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각도가 그냥 아주 척척척척척 나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팁이 또 하나 있어요. 웨딩 사진은 특히나 인물 사진은 이게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굴만 있으면 엄청 생뚱맞기 때문에 꼭 손을 같이 올리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 올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손 올리고 끝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엄청 뭉텅이로 나오거든요. 꼭 하면 끝에 손가락에 힘을 살짝씩 주는 거예요. 검지를 올렸다가 뭔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했다가 살짝 뭔가 내 손끝에 얇은 실들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야 뭔가 이렇게 약간 힘을 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손끝에 이 사이사이를 다 벌려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얼굴에 손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자친구 손 잡을 때도 그냥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살포시 약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줘야지 포토샵도 쉽고요. 그 뭔가 여리여리하게 나와요. 저 전신 사진 찍을 때도 보통 그냥 가만히 있고 찍는데 저는 계속 뭔가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고
뭐 내가 혼자 있는 씬에서도 그냥 그레스 들고 있으세요라고 해도 뭐 내가 각도를 계속 바꾸고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수줍게 놓고 막 이렇게 까르르도 하고 손동작도 하니까 저는 엄청 빨리 끝났어요. 머리는 기본 베이스만 하고 그 오늘 출장 오는 친구가 해줄 거라서 그 친구한테 맡기려고요. 이런 깻잎머리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깻잎머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쁘겠다. 립은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휘의 스웨이드 어나더 베이스 살짝살짝 써줄게요. 이렇게 그냥 뽀송뽀송한 립이 사진에서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해봤는데 이런 뽀송뽀송한 립으로 어나더 베이스 해주고 진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페리페라 22호 확신의 피치사 본식 날에 메이크업 샵에 요거 들고 갈까봐요. 요거 두 개의 조합으로 가서 이걸로 발라달라고 할까봐요. 너무 좋아요 이 컬러들. 이렇게 짠. 이제 캐리어 남자친구가 다 산 것 같으니까 준비 다 했고 이제 가서 내 웨딩 촬영 해보려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헤매를 하고 웨딩 촬영을 하러 갑니다. 뭐야 또 해? 3차? 또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또 해요? 자, 즐거워. 아이 즐거워라고 해줘. 아이 즐거워. 그렇지. 지금 힘들고 귀찮고 짜증낼 수도 있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얘기를 먼저 해줘가지고 이제 용기 내서 세 번째 촬영을 합니다. 근데 어때? 셀프 메이크업인데 꽤 괜찮죠? 헤어도 제가 했어. 나 헤어 하는데 좀 소질 있는 것 같아. 훨씬 나. 훨씬 나? 훨씬 나. 뿌듯하구만.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미위 에서 했던 거 위위가 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냥 뭐 우리끼리 찍는 사진이니까 힘 좀 빼고 평소에 내 스타일대로 메이크업은 내가 이제 찌로 페리페라의 물복딱복 22호 저기 물복딱복이 뭔지 알아요? 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이거 누구랑 같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물복딱복 컬렉션의 이건데 어때? 22회가 물렁한 것 같아? 딱딱한 것 같아? 딱딱한 거 왜 뽀슬뽀슬해서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스튜디오는 희경님이 찾아주신 곳인데 파리 느낌 나지 않아요? 외국인 듯한 느낌? 응 응? 그거 뭐야 이쁜데? 잘 어울릴 것 같지? 오, 이거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거 나비 넥타이 메고 가야지. 가볍게 입맛 한번 해볼게요. 신부님, 네? 어제 저녁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까 어제 돼지갈비 먹어가지고 돼지갈비요? 등 근육 힘 줘주세요. 나이스. 이뻐. 능청 능청. 점점 그냥 다 풀려. 더워는? 더워. 쉬워야지? 쉬워.